그러니까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일제 그 우리나라의 그 침략이 없었다면 그 강점이 없었다면 내가 이 그림 할 이유가 없었죠. 또 이렇게 생각도 안 났을 거고.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문화말살 정책으로 이 미술도 많은 그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겠지만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해방이 됐지만 우리 미술은 당당하게 세계 내설 미술이 없다는 게 내가 이걸 더이 미술을 하게 대한 동기가 되죠.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해방은 됐지만 아직도 미술은 독립이 안 됐다 해서 독립군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제가 이 그림을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서 제 그림은 일단 우리 민족 또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서, 또 우리의 그 어떤 그 풍속이나 하여튼 역사성, 뭐 이런 것들이 제 그림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선조 때부터의 미적 그 어떤 감성의 DNA가 제 그림에는 아주 이제 많이 녹아 있어요.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봐도 이거는 정말 한국 사람밖에 할수 없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.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그림. 그래, 저 그림은 그러니까 어쩌면 민족의 그 어떤 자존심을 살리는 그림이라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